기본 작업 1번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A2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데이터는 보험료 청구를 선택하시고 확인 누릅니다. 보험금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피보험자 더블 클릭, 보험료 더블 클릭, 그다음에 보험 구분, 병원 구분 더블 클릭, 병원비, 그다음에 입원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보험명, 병원 구분, 입원비, 입원일.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필터에 병원 구분에 가서 의원이 아니고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시고요. 그다음 의원이라고 넣습니다. 병원 일을 선택하시고요. 3일 이상 크거나 같다 3이라고 넣으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첫 번째 기준은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두 번째 기준은 병원비를 기준으로 내림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누르신 다음에 결과는 표 형태로 A2셀에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져온 데이터표를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기본 작업 다시 이번에 고급 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은 A24셀에 입력하라고 했고요. 함수를 이용할 거라서 조건이라고 넣겠습니다. 필드명을 조건. 그 다음, 아래쪽에 오셔서요. 조건은 계약일의 연도가 2010년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equal AND 함수가 필요한데요.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AND. 그 다음 계약일에서 연도를 추출해야 되겠죠. 이열 함수 입력하시고요. 계약일에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E3을 클릭하되 F4 세 번을 누르셔서요. 이 열만 고정한 다음 그 값이 2010입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첫 번째 조건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병원비 상위 10보다 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3을 선택하시고요. 크다. 누구보다 상위 10. Large 함수 입력하셔서요. LARGE 입력하신 다음에 범위, 병원비 전체를 넣어주시되 절대 참조. 하나하나 비교하더라도 전체 병원비 리스트의 위치는 동일하고, 쉼표. 열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니까 10이라고 넣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큰 값보다 큰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AND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조건 작성이 다 되셨다면, 추출할 필드는, 문제에서 큰 행만을 표시하시오. 따로 뭐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모든 데이터 추출해 오시면 될것 같고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가셔서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I2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 작성해 놓으셨던 조건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A27셀에다가 복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다. 뭔가가 틀린 게 있었단 얘기고요. 다시 한번 잠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3의 값이요. 2010년 이후라고 했습니다. 2010년에 딱 해당한 데이터가 없어서 안 나왔고요. 문제에서 연도가 2010년 이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equal만 넣었기 때문에 값이 일치하는 값이 없어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연도를 추출한 값이 크거나 같다 2010이라고 수정하도록 하겠고요. 필드 아까 작성된 데이터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고요. 다시 안쪽에 데이터의 정렬 및 필터에 고급 갑니다. 조건 범위까지 맞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는 A27셀. 확인 버튼 누르시면 예, 이제 나옵니다. 네, 아까 작성이 잘못되었던 거는요. 2010 equal 2010만 입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010년 이후라고 돼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부등호로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제에서 특별히 특정 필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시작 셀만 선택하시고 고급 필터를 실행하시면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보도록 하겠는데요. A3부터 시작해서요. I22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수식은 관계가 본인이 아니고,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인데, 아니고, AND 조건이죠. equal AND 입력하시고요. C3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하고요.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키를 두번 눌러서 아니다라고 됐습니다. 같지 않다, 본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병원비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G3을 선택하고 F4, F4 눌러서 G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다. 그 값이 평균을 초과한다. 그럼 크다라고만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평균 값을 구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Average, 병원비 값 다. G3부터 G22까지. 평균 값을 구하는 범위는 동일하기 때문에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면 그냥 두시고요. Average 가로 닫고요. AND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굵은 기울인 꼴. 색깔은 표준의 파랑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랑 선택하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을 눌러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 너비가 좁아서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넓혀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기본 작업, 외부 데이터와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까지 살펴보셨고, 다음은 계산 작업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보험자를 이용해서요, B3부터 B22 영역에다가 계약자를 표시하는데요, P보험자 이름의 가운데 있는 글자를 별표로 바꿔가지고 표시하고, 뒤에다 가족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 모두 사용하시면 되고요, 찾아가지고 바꾸는 작업부터 한번 해볼까요? 커서를 B3에 갖다 놓으시고요, 우리 텍스트에 가볼까요? 수식에 가면 텍스트에 가시면 substitut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올드 텍스트를 뉴 텍스트로 바꿉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 A3에서 텍스트 A3에서 올드 텍스트는 어딨냐? 이름에 두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해서 올드 텍스트로 넣고요. 새로운 글자는 별표를 넣어 주실 겁니다. 그럼 올드 텍스트에다가 mid 함수 이용해서요. A3에서 쉼표 두 번째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글자를 별표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피보험자 이름에서요. 가운데 글자들만 다 별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다가 뒤에다 가족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가족을 붙일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 제시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B3셀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concatena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러 텍스트를 한 텍스트로 조인시킵니다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가로 여시고요. 조금 전에 표시하셨던 값 뒤에다가 쉼표. 그 다음 큰따옴표 묶어서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름 뒤에 한 칸의 스페이스 다음에 가족이라고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라고요. 큰따옴표 닫아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피보험자 뒤에 아까 표시된 이름 뒤에 가족이란 데이터가 붙여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가셔서요, J열에 보험금 지급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작업을 한다면, 보험금 지급은 equal 2번 1, 가로 여시고 2번 1이 있는 H3, 마이너스 3, 빼라고 되어 있죠? 빼기 3, 곱하기, 그 다음에 입원비 특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원비 특약 I3을 곱할 거고요. 다시 한번 더하기. 네, 추가 지급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추가 지급액은
보험금의 끝자가 실버로 끝나면, 그럼 다시 실버로 끝난다는 얘기는 끝에 있는 글자를 추출해서 그 값, 내용이 실버, 실, 아니, 실비와 가, 실버가 아니라 실비죠. 실비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if 수식을 위에다 작성할까요? if, write 함수 이용하셔서, write 가로 여시고요. 보험명이 있는 D3에 가서, 실비인데, 실비만 입력하면 두 글자지만, 가로 열고 닫고가 있기 때문에, 네 글자를 추출하겠다. write D3에서 네 글자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문자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니까, 큰따옴표 묶어서 가로 실비와 같습니까? 그 다음에 큰따옴표 닫아주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아래쪽에 표 위에 공제표를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표 위에 화면이 제가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있는 공제표를 참조해서 작성하라고 했는데요. 공제표를 참조하여 금액을 추출하여 병원비에서 금액을 뺀 금액을 추가 지급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에서 금액을 빼야 하니까 G3 병원비에서 마이너스 오른쪽에 공제표에서 구하는 값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vlookup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vlookup 공제표에서 값을 찾아오려면 병원 구분을 가지고 F3을 가지고 오른쪽 표에서 표를 범위 드래그 하시는데 드래그가 안 되시면 밑에서부터 하셔도 되고요. 또는 위에서부터 드래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M4부터 N7까지 선택하시고 절대 참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공제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쉼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해당 병원 구분별 두 번째 열에서 첫 번째는 병원 구분의 병원입니까? 종합병원입니까? 해당된 데이터를 찾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되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시고요.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은 겁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 마이너스 3 곱하기 이번 비트 가까지는 쉬웠는데 그 다음 추가 지급액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작성된 공제표에서 실비에 해당한 데이터만 찾아가지고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금액을 찾아서 그러니까 병원비에서 뺀 금액을 더한 추가 지급액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뭐 지금 문제 그 계산식을 여러분이 계산하실 그막 만드실 필요는 없고요. 문제 제시된 계산식을 사용하되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함수를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 가셔서요.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제시된 함수 public function FN 보상금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관계 병원비를 입력받습니다. 문제에서요. 보상금은 관계가 본인 또는 배우자이면 그럼 if 만약에요. 관계를 입력받았는데 본인입니까? 이라고 물어봅니다. 큰따옴표 묶어서 본인 또는 OR 관계가 배우자입니까? 라고 넣습니다. 그렇다면 then 본인 또는 배우자이면 병원비의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FM 보상금은 병원비의 90% 0.9를 곱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그 외에는 병원비의 50%로 계산한대요. FM 보상금은 병원비의 50% 곱하기 0.5를 곱하고요.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보상금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관계 C3 병원비 G3 넣어주시고요. 확인하시면
확인 클릭하셔갖고 보상금 구해진 값을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고요. 샵샵샵 표시가 된다면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아래쪽에 표 3입니다. 표 3에 가셔서요. 관계에 따른 병원 구분별 관계와 병원 구분별 보험 건수를 계산해서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단 구한 값 뒤에다가 이제 건자를 붙이는데요. 우선 몇 건인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equal sum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넣기 해서 가로 엽니다. C3부터 C22 데이터가 F4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A26과 같습니까? A26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A열에 있습니다. F4, F4, F4 눌러서 A열만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 넣기 해서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위쪽에 가셔서 병원 구분에 가서 F3부터 F22 영역 안에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바로 위쪽에 있는 B25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B25, C25, D25 계속 25행에 있습니다. F4, F4 눌러서 25행만을 고정시키시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가로 닫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에 Ctrl Shift Enter 누르시면 몇 건에서 숫자 하나 숫자가 구해지실 겁니다. 오른쪽으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이 구해진 값에다가 문제에서 건자를 붙여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equal 다음에다가 text 현재 sum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 뒤에다가 큰 따옴표 묶어서 0, 그 다음에 한칸 띄워서 건이라고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가로 닫고 Ctrl Shift Enter 눌러가지고 현재 구한 값 뒤에다가 건자를 표시해가지고 수식을 아래쪽 오른쪽 복사하시면 문제 요구한 텍스트 형식으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오른쪽 표사에 병원비가 30번째 백분위수보다 큰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G26세 선택하시고요. 에버레이지. 그 다음 가로 여시고 if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 30%보다 큰 값입니다. 어떤 게? 병원비가. 그럼 병원비부터 가져와야겠죠. G3부터 G22까지. 수식을 복사 안 하고 하나만 구할 거기 때문에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크다. 그 다음 퍼센틀리 PER CENTILE 선택하시고요. 병원비 G3부터 G22 영역 안에서 30%니까 0.3이라고 넣습니다. 0.3. 30%보다 큰 값을 찾아서 쉼표 저희는 병원비의 평균을 구할 겁니다. 다시 병원비에 대해서 범위를 넣습니다. G3부터 G22까지. 네, 절대 참조 안 하셔도 되죠? 가로 닫으시고. 물론 절대 참조 하신다 해도 감점이 되는 건 아니실 거고요. 네, if에 대한 가로 닫으셨고요. 이제 평균에 대한, average에 대한 가로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가로 색깔이 검정색이 되시면 되세요. 배열 수식이니까 Ctrl Shift Enter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병원비가 이제 30번째 백분위수보다 큰 값만 찾아가지고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